하나, 둘, 셋. 맨 처음 어떻게 시작했지? 아, 오케이. 앨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크리드 조이고요.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라고 말하면 과거인 1집을 제쳐두고 드디어 이제 2집이 아니지, 그냥 두 번째 EP. 두 번째 EP를 이제 곧 발매를 앞두고 있는 크리드 조이. 일단 이 앨범 어떻게 만들게 시작하게 됐냐. 일단은 픽처라는 노래를 작년에 10월쯤에 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뭔가 내가 이때까지 했었던 음악과는 다른 그런 재미를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뭔가 이 원래는 그냥 좀 그냥 뭐 계획 없이 뭐 그냥 곡이 쌓이면 앨범을 내고 그냥 싱글을 내고 싶으면 싱글을 내고 원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좀 첫 번째 앨범이랑 두 번째 앨범이랑 간격이 긴 이유도 약간 그냥 나 스스로가 어떻게 이제 내 커리어를 꾸며 나갈지에 있어서 그거에 좀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픽처 이후에 좀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내 명함처럼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어 봐야겠다. 좀 그냥 나 스스로도 되게 재밌는 그 앨범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 하고 이제 뭐 그게 이제 이 앨범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픽처도 이 앨범 수록곡으로 다시 들어가 있고 이제 총 8곡인 앨범이 곧 나온다. 곧 나옵니다. 그렇게. 그리고 노래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곡 루즈업이라는 노래인데 일단 프로듀싱은 슬로 형이 도와주셨고 내가 작년 12월에 막 그때 되게 바빴는데 크루 안으로 바쁜 게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애들이랑 좀 떨어지고 싶었는지 그냥 약간 힐링을 하고 싶은 마음에 LA를 되게 오랜만에 놀러 갔었어.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너무 되게 막 스트레스랑 막 그냥 지금은 크루 애들이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되게 열심히 잘 찾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게 좀 컸었어가지고 뭔가 그 짐들을 뭔가 그 여행 그 한 2, 3주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인데 되게 많이 덜 본 것 같아. 근데 그 있으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 정말 너무 소중했고 그거를 나만 느끼기에 너무 아까워서 아 이거는 바로 이거는 곡 작업을 해야겠다. 이 바이브를 절대 나는 잊을 수 없다 해서 만들어진 노래 루즈너. 좀 평온해지자, 좀 루즈하지자. 너무 바쁘게 사니까 다들 요즘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트랙이 Love Away라는 노래인데 크루의 이제 스탠바이 미 준이가 프로듀싱을 해줬고 뭔가 이 곡을 만들 때도 이걸 곡 거의 막 비트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녹음까지 다 끝낸 시점이 거의 한 일주일? 열흘? 이 정도밖에 안 걸렸던 곡인 것 같아. 그냥 맨 처음에 곡 얘기를 할 때부터 되게 같은 걸 하고 싶다고 서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되게 수월했어. 조금 촉박하긴 했지만 되게 수월했고 그 러브웨이라는 뜻은 이제 런어웨이랑 러브라는 이제 그 두 가지의 단어를 이제 우리끼리 그냥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데 이것도 그냥 준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좋다 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렸고 그래서 그리고 그냥 이것도 그냥 첫 번째 트랙이랑 되게 이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두 개 트랙이 되게 그냥 밝고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고 싶은 그런 거가 잘 담겨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트랙 히컵은 그냥 일단 딸꾹질이라는 뜻인데
그 노래가 담긴 의미는 그냥 막 되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놀래가지고 막 딸꾹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게 너무 귀엽고 재미있어서 아 이거는 이것도 해봐야겠다 그냥 내 메모장 어딘가에 숨어져 있던 키워드였는데 그걸 해야겠다 하고 그냥 바로 종선이랑도 하나 작업을 해보고 싶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버리자 해서 약간 픽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가요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나는 노래 완성도는 되게 괜찮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타이틀곡인데 타이틀곡도 물론 맨 처음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지 뭐 곡 타이틀은 워낙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곡이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곡이랑 차별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느낌으로 갈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약간 락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그런 노래가 됐는데 나는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곡이 타이틀곡이라는 거를 아니까 솔직하게 다른 곡들보다는 훨씬 더 혼을 많이 갈아넣은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다시 못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트랙 worin.wol.kr 되게 많이 봤던 그 주소창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힙합을 처음에 가수가 이제 되려고 음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힙합으로 나는 음악을 접했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막 뭐 많이 좀 변질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나의 그 뭔가 그 뿌리를 잊지 말아야겠다 하고 뭐 그냥 이것도 그냥 당연히 힙합 같은 거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했어. 근데 또 막 압박감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또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건 정민이가 도와줬고 굉장히 섹시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음악을 만들 때 키워드를 항상 두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뭐 앞에 러브웨이도 키워드 생각하고 시작한 거고 뭐 패럴라이즈도 마찬가지고 힙합도 마찬가지고 유준업은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썼던 거고 그래서 워링이라는 키워드 그냥 경고문이라는 키워드를 딱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냥 원래는 그렇게 갈까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아 이거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kr이 들어감으로써 뭔가 나는 출처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그런 요소도 넣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되게 그 주소가 인상이 굉장히 강렬해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스터피라는 곡인데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은 정말로 모든 거에서 다 도망치고 싶었거든. 막 이게 앨범의 초반에 있었던 곡인데 앨범 작업 기간 중에 근데 왠지 모르게 그때 뭔가 있었을 거야.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너무너무 힘든데 막 내 개인 앨범도 해야 돼 뭔가 그런 이거는 이 내가 추구했던 거는 즐기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거 같이 느껴졌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뭔가 그때 만든 노래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 노래를 즐기는 데 있어서는 나는 조금 거북한 감이 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그 혼자서 곡을 다 마무리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피처링을 계속 이제 찾아보다가 다행히 김승민 씨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같이 곡을 완성을 시켰지. 만약에 그 곡을 내가 혼자서 완곡을 했으면은 진짜 그 우울함의 끝을 봤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약간 스터프랑 마지막 곡 리얼라이즈가 되게 겹치는, 그리고 내가 느꼈던, 소모했던 감정이 되게 비슷한데 그 둘 다 까딱하면 솔로곡이 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거. 듣는 사람의 그것도 배려를 해야 되니까. 여덟 번째 트랙이 리얼라이즈. 이거가 맞아. 이게 좀 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싶었어. 리얼라이즈라는 곡인데 리얼라이즈 뒤에 가로치고 D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리얼라이즈가 이제 뭐 엎질러지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거기 뒤에 이제 D를 붙임으로써 엎질러지다, 엎질러지다라는 뜻도 있고 그냥 이미 엎질러졌다라는 뜻도 동시에 내포하고 싶어서 그냥 약간 예술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 이렇게 총 8곡인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일단은 내가 이번 앨범에 정말로 내가 넣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냥 나 스스로 담고 싶었던 거는 굳이 노래 한 곡 한 곡을 만드는데 내가 연기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어느 순간 딱 든 거지. 그래서 솔직히 아닌 곡도 있기는 한데 진짜 웬만한 거는 다 내가 그냥 그때 느꼈던 거. 내가 그냥 힘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도 쓰는 거고, 내가 그때 행복했다? 그럼 그것도 쓰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그렇게 딱딱딱딱 그냥 그 당시에 느꼈던 심정을 다 담아서 총 8곡을 딱 만들어 봤는데 어두운 게 4개고 밝은 게 4개인 거지. 이게 나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만약에 거기에서 뭐 어두운 게 막 7개 밝은 게 1개 뭐 이랬었어도 앨범을 냈겠지만 되게 뭔가 그렇게 딱딱 나뉜 거 보면은 되게 재밌고 좀 뭔가 의미가 생기더라고. 나 혼자서는. 그래서 앞에 4곡이 밝은 무드, 그리고 뒤에 4곡이 조금 어두운 무드, 이렇게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리밍 했을 때 좀 편하게 쭉 흘러가는 대로 즐길 수 있게 그 배치를 했고, 내가 이제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느꼈던 거, 일단은 이것도 다 끝내고 안 사실인데 정확히 딱 10, 그냥 믹스 마스터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보면은 정확히 12개월이 딱 걸렸던 거. 정확히 딱 1년이 걸린 앨범인데 물론 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생각한 만큼의 반응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내 스스로한테는 되게 대견하고, 그리고 지금 크루 애들이 다 하나씩 각자 다 개인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스타트를 끊는 느낌이 있어서 다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느낀 거는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솔직히 분명히 애들도 다 느끼고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 솔직히 첫 번째 했던 거는 안 힘들었거든. 그냥 힘들었어도 그냥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힘듦이었어. 근데 이번 거는 정말로 막 못 견디는 순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정말 다행인 거는 그때랑은 좀 많이 변했더라고. 막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생기고 의지를 할 곳도 생기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다행인데, 다행이지만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남은 거는 힘든 거밖에 없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힘든 거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지금 회사가 없으니까 모두가 우리 크루에는 지금 회사가 있는 친구 한 명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 서름 같은 게 되게 큰 것 같아. 이거가 분명히 다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다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다 더 잘했고 더 열심히 했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 모두가 다 그렇고 막 회사가 없다 보니까 회사가 없어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그냥 단순히 뭐 피처링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뭐 비트 나는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어느 사람과 하고 싶어서 나는 그 사람에게 페이도 다 당연히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그쪽에서는 나를 보지도 않는다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지.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지.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니까 솔직히 지금 음악적으로 작업을 안 한 지 한 달?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하고 싶어서 되게 미치겠거든. 바로 다음 앨범 작업을 들어가고 싶은데 컨셉도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고 근데 그 힘든 거를 다시 경험하기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직 조금 겁먹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게 내가 좀 다시 단단해지면은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다. 나는 아 그리고 되게 내가 되게 그냥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든지 진실이어야 되고 다 막 fake hip-hop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 가치관은 그냥 내가 당연히 그때 느끼는 거 그런 거에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도 듣는 사람이 결국에는 뭐 평가를 하던 그 곡을 즐겨주던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그 되게 페이크적인 요소가 되게 어느 정도 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내 앨범에 힙합 같은 노래는 나는 그냥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은 거짓이 되게 많아. 그냥 그런 거 난데 나는 그런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 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고. 오케이 끝! 끝!